자, 박정치 대표님은 오늘 키워드로 친환경 바람을 타고 수주 훈풍을 보이고 있는 산업군 섹터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뒤에 뭐 힌트가 커다랗게 나왔습니다. 예, 조선 배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친환경 바람 수주뿐만 아니라 친환경 관련 모멘텀까지 함께 장착할 수 있는 조선주, 어떤 모멘텀들이 더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 우리 조선 3사가 수주 호황을 맞이하고 있죠. 그렇죠.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이 이런 조선업체들이 최근 고부가 가치 선박인 이 초대형 액화 천연가스 LNG선을 중심으로 수주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4월 정도에는 중국에 좀 크게 밀리는 형국이 나타났는데 현재까지 이제 확보한 수주 물량을 보면 상당히 이제 목표치를 이제 상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후판 가격의 난항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판 가격을 다시금 톤당 120달러까지 이제 120만 원까지 인상을 하게 된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재 이제 흑자 기조가 살짝 꺾일 수 있는 우려도 있겠지만, 만약에 동결로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조선 쪽에서 강력한 수급이 더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액화 천연가스 해상 운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초대형 LNG선의 발주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선주 다이나가스와 초대형 LNG선 두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최근에 했었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미국 벤처글로벌 사에 대해서 이 LNG선 다섯 척이 최근에 발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발주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조선 3사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본격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선주들도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이셨고,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신가요, 대표님은? 네, 일단은 처음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을 먼저, 네네, 볼 건데요. 일단은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한, 현대중공업까지 이제 3사를 이제 보유한 HD 현대그룹의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5월 7일 기준으로 수주 목표치 157억 4천만 달러 대비 62.2%인 97억 9천만 달러를 현재 수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올해 목표치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85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건조 물량 증가와 그리고 성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아까 언급드린 대로 후판 가격이 만약에 동결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현재 4%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혹여 이제 9만 원짜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10만 4천 원에서 12만 6천 원 정도 자리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10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게 된다면 한 12만 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으로 노려보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HD 한국조선해양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관련해서 조선 관련 종목 하나 더 체크해 볼까요? 네, 두 번째로는 삼성중공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조선해양과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가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었는데, 네, 이번에 한 5천 원대 바닥을 다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거기에 올해 1분기에 6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흑자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현재 4월 정도까지 25억 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목표치 95억 달러 대비 26%나 달성을 하였고, 올해도 수주 목표치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에 특히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면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이제 일어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5,500원 이하로 만약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5,200원 정도 자리까지 느긋하게 평단을 낮추면서 모아가신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6,2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조금 길게 본다면 7,2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삼성중공업까지 한 종목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흑자 전환을 했는데 주가는 또 그것만큼 좋은 모습을 계속 추세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도 일단은 3%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친환경 바람 타고 훈풍, 수주 훈풍의 이 상황을 잘 이어가고 있는 조선주 관련해서 이 키워드 저희가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공유해드렸잖아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조선주 중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을 보고 있는데 네. 종목이 좀 겹치는 것 같아서 저는 성광밴드로 좀 들고 왔습니다. 성광밴드. 네, 피팅 업체고 어차피 조선업이 좋아지게 되면 피팅 업체들은 뭐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그렇죠. 입장이어서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죠.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매출액이 전년 대비 51%, 영업이익이 385%나 좀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좀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었는데 수주에 따른 이런 좀 실적들이 잘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좀 시장에서는 좀 크게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환율이라든지 판가 인상 그리고 뭐 이제 고정비 쪽에서의 매출을 좀 크게 끌어올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에는 약간의 좀 수주가 부진을 했긴 했지만 뭐 2분기부터는 다시 수주 금액이 700억 원 이상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대규모 이제 수주 확대라든지 아니면 캡티브 또 고정적으로 이제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업체들과의 수주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수주 금액들의 확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력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터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주 금액이 약 3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이다라는 증권과 리포트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수주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장부가 반영되는 금액들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이 지금 에너지 사업 쪽에서 특히나 저탄소나 친환경 정책을 크게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 이번에 유럽 쪽에서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 좀 주요 공급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이 빠르게 더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 피팅 업체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립도 에 대한 부분들과 뭐 친환경 기조에 대한 강해지는 기조는 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서 해당 부분도 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권가 리포트 목표가가 23,000 원대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이 13,86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좀 긍정적인 이런 이슈들이 확인이 될 때마다 좀 구조적인 계단식 좀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첫 반등이 나오고 좀 움직임이 있어서 약간의 좀 눌림목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성광밴드를 주셨습니다. 조선주들 중에 오히려 기자재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성광밴드.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 성광밴드가 어제부터 약간 시세가 좀 분출이 됐는데 네네. 그럼 가격 전략을 좀 간단하게 체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오늘 거래량을 좀 동반한 좀 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슈퍼 매물대여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13,000원대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상황이고요. 해당 부분만 좀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뭐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되어서 16,000원까지 목표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부분이 11,500원인데 네. 사실 뭐 업황이라든지 이런 실적들이 좋아지는 것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어서 해당 부분까지 만약에 빠진다면 손절보다는 오히려 좀 물량을 확보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광밴드 가격 전략까지
한상원 본부장님이 잘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정식 대표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면 오늘 조선주를 어쨌든 좋게 보고 계신데 저도 들여다보니까 뭐 외국인 기관 수급도 붙고 있고 연기금도 사고 있고 조선주들 뭐 수주도 좋고 한데 뭐 실적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했는데 주가는 안 갑니다.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추세적인 뭐 상승, 대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조선주들? 일단은 뭐 조선 섹터나 자동차 섹터나 마찬가지죠. 일단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쉽게 못 나아가는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좀 시장의 지수, 한마디로 지수의 흐름, 시장의 흐름이 쉽게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고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고 메이저의 수급,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현재 이 조정 장세에서도 유입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 뭐 여기 추후 한 6월 이후 즉 FOMC 정례회의 이후로 앞으로 금리를 좀 동결을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점쳐지면서 또 2분기부터 기업들의 실적, 한마디로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조선이나 자동차 섹터의 주가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월, 6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인 수익은 6월 이후부터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